없었던 것인가. 비밀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남았다.
nó đừng ngồi trên sóng nó bếp đi cho kéo kém anh, kém kém nó không vuông rồi.
Thank you.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1967년 9월 20일 오란진이 집결한 백승시대 측의 일본수 이들의 목표는 이순신한테 주둔되었던 전라공수입니다. 그 길목이 있는 울돌목은 암초에 물살이 부딪혀 부친 소리가 날 정도로 물살이 쐬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좁은 길목과 조류를 이용하여 엄청난 수위의 적과 대적하는 것이다. 죽기를 경고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오. 살고자면 죽을 것이다. 죽기를 경고하며 10대 1의 열쇠도 오버하고 싸운 역량 대전에서 미소는 그 한층에도 피해를 입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했다. 일본수는 백성은 세척 가운데 성 근척이 격침되거나 파손되는 피해를 입고 물러났고 우리 수는 일본 수의 승리 진출을